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호주산 달링다운 와규 꽃갈비 쌀 제품 되겠습니다. 가격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 개 정도 들어있는데 한 2만원 정도 되는 거, 저녁에 갔더니 만초 40% 할인해서 구입했고요.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49% 정도 할인까지 가능한데, 이 와규 뭐 꽃갈비 쌀이야 그 갈비 가운데 중이고 갈비 중에서 가장 그 화려한 마블링과 맛을 자랑하는 건데, 이거는 저기 호주산이라서 등급은 따로 안 붙어 있고요. 이 와규가 뭔가 찾아봤더니 원래 그 일본 소라고 그러더라고요. 일본 소인데 호주에서 그걸 가져가서 이제 뭐 그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요즘은 와규가 일본보다는 호주가 더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막 그냥 먹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기 좀 그렇고, 자, 뭐 숯불에다 구우면 좋긴 하겠지만요. 프라이팬에다 구워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블링 봐라. 자, 양파도 있는데요. 자, 조금씩 익혀서, 자, 뭐 따로 안 먹을 거고요. 그냥 여기서 먹고 끝내겠습니다. 자, 아주 약하게 살짝만 바닥기 식으로 익혀보고, 그 다음 풀 익히는 정도로 해서 한번 먹어보죠, 뭐. 자, 양파를 조금 같이 볶아서, 그럼 이따 따로 먹을 때 먹을 거고. 자,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라이팬에다 구워 먹으면 아깝긴 한데, 뭐 어쩌겠습니까. 자, 요거는 드지 마. 너는 다닥기도 먹을 떡으로 계속 먹고 싶어. 자, 이런 자글자글 있는 모습이 맛있게 느껴지는데요. 자, 요 정도만 익혀볼까요? 네, 첫 번째 단계는, 얘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. 야, 마음 급하지 마. 자, 다닥기 식으로 살짝. 요런 같은 경우는 그 토치 같은 걸로 익혀도 괜찮죠? 자, 이렇게 익힌 거 한번 먹어볼까요? 조금 지금 들리겠습니다. 오, 그렇게 먹어도 괜찮다. 살짝 익혀도요. 안쪽에, 아주 맛있게 익힌 것 같고. 자, 두 번째는 조금 이제 빨간 게 거의 없죠? 자, 기름장, 참기름 넣고. 자, 앞에서 그냥만 먹어보죠. 뭐 양파는 나중에 먹고. 너도 좋아. 뭐 취향 따라 다르겠지만 바싹 익히는 것보다 좀 적당히 익혀서 드시는 게 괜찮은 것 같고요. 맛있다. 자, 좀 더 이거 빨리 조금 더 빨리 익히고. 자, 이건 조금 중간 정도 조금 더 익힌 거니까. 자, 이렇게 하시면서 참 맛을 찾아가는 방법도 재밌는 것 같아요. 꼭 어떻게 보면은 그 음식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렇게 드셔야 맛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종업원이 다 구워주는 것도 좀 짜증날 때가 있는데, 내가 이렇게 구워 먹으면서 맛있는 걸 딱 최적 타이밍을 찾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네, 먹어볼까요? 육 좀 나오고 딱 좋은데, 더 이상 구우면 조금 그 부드러운 맛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무슨 뭐 참치 먹듯이 여기 그냥 속에 부드러운 맛이 좋고요. 나머지들은 아까처럼 그냥 겉에만 살짝 익혀가지고 따로 먹을 거고. 맛있다. 이건 조금 더 익혀. 뭐 이거 낮에 가면 비싸지니까 저녁에 가셔가지고 확인할 때 잘 보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요건 이제 파스 이번에 익었겠죠. 자, 살 익힌 거 가져다가 자 먹어보면 자 어떨까요? 물론 취향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익히니까 맛이 없다. 네. 어느 정도 좌우 보셨을 때
그냥 적정이다 이것다고 익은 것처럼 보이게 되면 그 정도 지는 게 딱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싸게 살 때 한번 이거 좀 푸짐하게 먹기는 힘들겠다. 그래서 우리 연선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연선도 소고기 싫어하고요. 걔는 우리 돼지고기입니다. 참기 없다. 자, 하여튼 그런 고기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